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저칼로리 대 고칼로리. 저번에 한번 저희가 한번 했었죠. 저칼로리 대 고칼로리 음식으로 치약을 처먹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찍었어서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번 더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기. 자, 500g에 가깝게 감자를 넣는 사람이 승리.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저번에는 고칼로리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저칼로리를 먹고 싶어요. 저는 저번에도 다이어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칼로리가 먹고 싶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자, 누구 먼저? 저도 할게. 생각할 필요도 없네, 이거 안 보일 것 같아. 500g? Systems are now fully operational. 많이 넣어야 돼, 그 정도 넣어야 돼. 300? 오, 이 정도. 재현은 이 정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많아요. 더 들어가야 돼. 출발! 274g 대 232g. 홍기동 저칼로리! 저는 고칼로리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 이거 저번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 아, 나 괜히 좀. 우와, 큐브 스테이크. 내가 이득인데? 아, 나 진짜 괜히 저칼로리 했어. 야, 건강해 보인다. 저번에 고칼로리보다 저칼로리가 훨씬 맛있었잖아요. 네. 우리 둘 다 지금 저칼로리 참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맛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맛있는데요? 저칼로리. 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도시락이야. 우리 저희 편의점 도시락 킬러잖아요. 이거 안 먹어본 도시락 신상인가 봐. 저는 총 이게 384칼로리예요. 저는 1076칼로리. 거의 3개 분량. 어? 근데 은근히 맛있네요. 밥도 그냥 밥이 아니고. 이게 뭐가 토끼똥이 올려져 있는. 근데 저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라 나름 맛있네요. 이건 진짜 맛있어. 와, 야,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지다. 밥이 엄청 진짜 볶음밥 같아. 이 큐브 스테이크. 아, 근데 이건 스테이크 닭고기인데? 딸도인데 그냥? 야, 스파게티도 있어. 와, 아, 근데 내 거 너무 맛없어 보여. 먹고 보니까. 먹어. 아, 먹는데도 배고픈 느낌 안 돼요? 야, 다이어트는 뭐 다이어트냐? 행복한 돼지가 됩시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그럼. 근데 이건 1000칼로리야. 근데 이건 맛없게 먹으니까 300칼로리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거 저칼로리 닭가슴살이라 그러면 좀 맛없는 이미지인데 이거 약간 간이 약간 돼있어서 맛없어요. 역시나 맛없어요. 양은 어때요? 양은 꽤 많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양 많고 뭐가 많아? 다 풀떡인가? 아유 뭘 먹어. 토메이로! 맛있지? 상했어? 다 퍼질까? 이번엔 감자 샐러드인 것 같아요, 이거. 감자 샐러드? 우리 서로 한 입씩만 먹을래? 달달한 야, 메인 하나... 요리 한 입씩만 바꿔볼까? 홀슬로. 자, 이거 내가 밑쪽으로 하나. 응, 싫어. 자, 하나 먹어봐, 그럼. 이거 빵. 아니야! 봐봐. 아니라니까. 내가 넌 줄 알아? 와, 반이 돼 있어. 아, 뭐 짭짤해. 이거 한번 먹어봐. 반만 줘. 그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와, 이거 먹다 먹으니까 반이 돼 있다고요? 반이 하나 안 되는데요? 이거는 뭐지? 빵인가? 이건 뭐야? 여기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일부러 골랐는 것 같아. 호박, 호박. 이거는 일반 편의점 같은 데서는 잘 안 판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시켜서 주문해야 된다고. 근데 잘 없어서. 왜냐면 야, 사람이 이거 가서 편의점 가서 먹을 바에 이걸 먹지, 이걸 먹겠니? 그러니까 이건 먹고 싶을 것 같은데. 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저는 나빠요. 다 먹긴 했는데 배고파서 먹었다는 느낌이지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음 음식! 아이씨. 우와, 고추참치 라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이거? 한 번 넘어갔어. 혹시 라면 볶기를 잘못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오프닝하고 이렇게 촬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미리 조리를 해놨다가 푸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또 짜게 먹어야 또 맛있지 않습니까? 라면 짠 거. 살짝? 저는 잉글랜드 체다치즈 앤 브로콜리 80칼로리.
아 전에 저 칼로리 맛있었는데 왜 이래 나는? 그냥 음료수 아니야? 이거 스파가 왜 이래 그러고? 물 너무 많이 넣었어. 고추 참치 와 이거 칼로리 높아 보이는 거 보소. 와 기름 졌어 기름 졌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560 칼로리. 80 칼로리요? 이거 7개랑 똑같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다이어트 하신 분들 이거 7개 먹는 게 이거보다 배 훨씬 더 부르네요. 스프 아니고 그냥 음료수인데요. 무슨 맛이냐면 그냥 스프 맛이에요. 아무 리뷰할 게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먹고 싶어요 저는. 이거 맛 특이하다. 맛있어? 리얼 고추참치 딱 그 맛이야. 확실히 뿌어서 그런지 면이 이렇게 녹아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극적이잖아요 원래. 이게 톡쏘는 맛이네. 약간 매콤해가지고. 어 맛있겠는데? 오우씨 오우! 오 냄새 죽여! 오우 짜증나! 아. 음료수 주세요 음료수. 음료수도 저칼로리 고칼로리야? 음료수!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밀키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야채 샐러드! 요거는 칼로리가 좀 높지 않나? 80칼로리 80칼로리야 그거 또 똑같네? 저는 250칼로리 버즘 이거 컵라면 두 개 먹은 꼴. 근데 난 그냥 살찌고 이거 먹고 싶다. 옆에서 이거 먹는 거 보니까 와 좀 힘들다. 과일 야채 샐러드 썬업. 카프리 썬 맛이랑 똑같아. 별로 맛없지 않네? 그냥 이거 제 거예요? 어 나 이거 좋아하는데. 가 소라과자라고 하죠? 이게 진짜 칼로리 높다. 저는 이게 좀 낮을 줄 알았거든요 생김새 보고. 이게 620 칼로리예요. 컵라면보다 높아. 저는 54 칼로리. 곤약에 빠지다. 칼로리. 푸티첼 워터 젤리 제로 0 칼로리. 와. 그다음에 요것도 있네. 너 아이스크림 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이거 저거 아니야 그 유명한 땅콩잼 그거 아니야. 다음은 악마 오트밀 70칼로리 55칼로리. 와 진짜 아무것도 먹기 싫어. 진짜 맛없어 보인다. 어, 달달구리한 거 맛있겠다. 한번 잡았어. 땅콩 냄새가 쓴다. 와 땅콩잼 우리가 아는 그냥 땅콩잼 냄새 확 나네. 스키피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데 몇 칼로리야? 아 160칼로리. 오? 맛있어? 와 신기하다 이거 맛이. 왜? 우리가 평소 아는 그 맛이 아니야. 땅콩잼 맛이야 그냥? 아까 그거랑 비슷해. 메가톤 맛이지. 그거랑 비슷한데 아... 상위호 아니야 약간. 저는 곤약에 빠지다 망고스틴 맛 9칼로리짜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곤욕에 빠지셨는데요? 곤약에 안 빠져. 무슨 맛인데? 맛은 괜찮아. 달달구리. 근데 이 냄새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 이거 제가 하나 더 먹었거든요? 더 이상 먹기가 싫어요. 아 배불러. 이것도 하나 한번 먹어볼까요? 악마 오트밀? 여기 혹시 나 몇 칼로리 쳐먹은지 아시는 분? 1076칼로리 560칼로리. 저는 250칼로리 920칼로리예요. 아 160칼로리. 하루 성인 권장 식사량 다 쳐먹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끼에? 한 끼에? 어우 저는 어우 오트밀 그냥 오트밀이에요. 어우 맛없어. 이거 못 먹어요. 저 확실히 약간 자극적인 음식 매운 거나 약간 짠 거 좋아해가지고 저칼로리 음식은 못 먹겠어요 저. 제일 맛있었던 게 그나마 이거예요. 아 이게 또 맛없다. 아우 야 이거 갑자기 왜 내가 아까 못 느꼈거든? 당근 맛이 확 나. 당근 주스야 그냥. 자 이렇게 저칼로리 대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봤는데 저는 총 2600칼로리로 지금 다 먹었고 우리 얼마치 먹었어요? 한 500? 다 앞에서 그냥 이거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약간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로리 낮은 음식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지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드세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으로 더 재밌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